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검은 눈동자가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SM비양과 검안사 석승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 또는 행동들 중 눈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행동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많은 분들이 착용하는 렌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또는 미용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렌즈를 착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렌즈 잘못된 방법으로 착용하거나 관리한다면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은 적정 착용 시간입니다. 먼저 렌즈별 하루 착용 권장 시간은 하드렌즈 10시간, 소프트렌즈 8시간, 컬러렌즈는 4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착용하여 밤에 귀가 후 제거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을 착용하시는 경우 등이 많은데요. 그중 소프트렌즈, 컬러렌즈는 하드렌즈에 비해 더 수분감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착용할 경우 우리 눈의 수분을 계속 흡수하여 건조감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눈의 산소 공급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컬러렌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컬러렌즈를 몇 년 동안 착용하신 분들 중에 눈동자가 더 작아진 것 같다, 그래서 컬러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검은 눈동자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각막 신생혈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각막 신생혈관은 각막에 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흰 눈동자 쪽에서 검은 눈동자 쪽으로 점차 자라 들어오며 흰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의 경계를 불투명하게 만들며 검은 눈동자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각막 신생혈관은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지 않으면 점차 돌아오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생혈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시간만 착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잠을 잘 때 렌즈를 제거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수분과 산소가 더욱더 차단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신생혈관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단, 치료용 렌즈나 드림 렌즈처럼 취침 시 착용해도 되는 렌즈들은 괜찮습니다. 다음은 렌즈 착용 기간입니다. 렌즈는 일회용부터 2주, 한 달 등 다양한 적정 착용 기간이 있는데요. 이 적정 착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은 눈에 불편감을 느끼지 않아도 렌즈 표면이 손상되어 변형된 렌즈가 각막에 부담과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 보관입니다. 렌즈는 착용 후에 세척액으로 꼼꼼하게 세척을 한 뒤 보관 용액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세척을 하지 않고 보관을 하거나 세척액에 보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렌즈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렌즈 케이스는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나 렌즈 케이스를 화장실 또는 욕실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세균 발생을 일으키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렌즈 케이스는 3개월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잘 보관되지 않은 렌즈를 착용할 경우 착용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나 각막염, 결막염 등을 발생시키며 감염성 각막염이 심할 경우엔 각막에 큰 상처가 생기고 다 나은 후에도 각막 혼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혼탁은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다음은 타인의 렌즈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감염성 인자들은 눈물을 통해서도 나오며 그 감염 인자가 렌즈를 통해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꼼꼼하게 세척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렌즈를 같이 착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렌즈는 세척과 보관을 알맞은 방법으로 하시고 또 세척액과 보관 용액이 아닌 수돗물의 사용은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렌즈를 착용할 때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해야 하며 눈에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엔 렌즈 적정 착용 시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렌즈 착용은 렌즈 착용의 이유와 반대로 시력을 더 떨어뜨리거나 눈동자를 더 안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렌즈의 잘못된 착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